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유아우세븐 2953년 인빅투스 드디어 정확하게 말하면 인빅투스는 아니고요. 이제 인빅투스의 초청받지 못한 찐따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드레이크사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그래서요 인빅투스 전시장에서 전시를 못하고요 이렇게 따로 공항 내 보통 공항 내에서 이렇게 따로 전시장 디펜스콘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전시장을 내가지고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인빅투스 끝나자마자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하는데요. 자 올해는 또 뭐 특별히 추가되는 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빅투스 이번에 올해는 2954년 올해는 이제 여기 공항 에리어 18 공항 안에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자 인벤트 디스웨이 드레이크 적혀 있죠. 드레이크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멋있는 것도 있고 실용적인 것도 있고 투박한 것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사람들한테 가성비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드레이크사 함선으로 스타트함을 끊는 분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강대에서 커틀라스 블랙 같은 거. 반면에 캐피탈 또 이제 항공모함을 유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인기도 있는 분들도 있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은 뭐 드레이크 티셔츠 같은 거 팔고 있네요. 자, 쭉 가봅시다. 자, 드레이크 전시장. 널찍한 공간에 쭉 깔아놨군요. 자, 오른쪽에 이제 컷이에요. 최근에 구현된 이제 대형 탐사선인데, 탐사선이라기보다는 거의 전투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이제 드레이크 3선. 컨스탈레이션과 거의 경쟁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컷, 이제 컷웨어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이제 커틀라스 시리즈. 커틀라스 블랙 있고요. 이것도 이건 스틸. 이제 드랍식형. 커틀라스 스틸. 커틀라스 레드, 저희 끝에 커틀라스 블루까지 차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3.18에 구현된 이제 세이비징용, 1인용 세이비징 함선, 벌처. 참 잘 만든 함선인 것 같아요. 외형적인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비슷한 함선이 다른 게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좀, 건수가 좀 이야기 나오긴 하는데, 기능적으로는 참 잘 만든 함선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스타트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안 타지만 드레이크사도 네, 경영 전투기가 있습니다. 경영 전투기 바이 버킨이요. 이 친구는 네, 크기 안 맞게 위에 4사이즈 무장이라는 커다란 무장을 달고 있는 친구인데 옛날에 이 4사이즈 실탄 무장이 엄청 오피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전투기를 정말 많이 탔는데요. 지금은 조금 실탄 탄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잘 부러지는 약간 내구적을 좀 약한 그런 면이 있어서 또 얘보다 기동력이 좋아진 함선들이 좀 몇몇 생겼기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기는 많지 않은 함선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전투기인데 탈출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거 타신 분들은 죽음을 각오하시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구현된 거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기능이 없는 탐사선이자 정찰선 같은 레이더 함선 헤럴드입니다. 그러니까 얘 역할은 데이터 운송, 뭐 정찰, 뭐 이런 거 다 같이 하는 약간 정보화전에 가까운 그런 함선인데요. 생긴 건 되게 투박하게 뭐 로켓처럼 생겼죠. 근데 아직까지 그 구현만 해놓고요. 딱히 기능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혹시 소유하신 분들이 그냥 창고에 처박아놓고 있는 그런 함선 중에 하나예요. 혹시 기능이 구현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데이터 시스템에 적혀 있죠. 이런 것들 있으니까. 아직 구현된다면 뭐 딱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약간 머큐리 스타러너처럼 기능이 잘 없는 함선 뭐 위에 반짝반짝거리고 위에 이건 헹거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드레이크 사가 내놓은 이제 스타터함 커터. 저는 나를 호평하고 있는 함선입니다. 드레이크 사가 참 함선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커터는 초보자들 위해서 아주 잘 사용될 수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공간도 그렇고 조금 공간 활용도가 나쁘긴 한데 아무튼 내부 이렇게 생활 시선도 그렇고 함선 자체의 기능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조작선도 나쁘지 않고 다만 외형이 약간 좀 보고처럼 생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죠. 약간 트럭처럼 생겼잖아요. 약간 픽업 트럭 같이 생겼어. 자 아까 언급했지만 자 커트라스 시리즈의 다른 두 가지 시리즈 레드 이거는 이제 의료함 그리고 블루 요거는 이제 퀀텀 제머 및 갑오골 내부에 있어서 바운티 헌터용 함선. 네, 레드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티어
네, 그 의료베드 침대 티어에 따라서 부활 기능을 넣고 빼고 하는 바람에 티어 3을 달고 있는 레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활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부터는 많은 분들한테 버림을 받은 함선입니다. 뭐 나중에 티어 3이 많은 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면 다시 부활할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약간 이제 쓸 이유가 없어진 그런 함선이 되어버렸고요. 반대로 이제 반대 블루는 이제 퀀텀 제머 같은 기능이 있긴 한데 그리고 그 뭐 감옥 같은 시스템이 있긴 한데 어느 것도 지금 제대로 쓸만한 컨텐츠가 없어요. 근데 감옥 자체는 구현이 안 됐고요. 보시면 감옥이 있기만 하고 구현이 안 됐고 이거 스타워즈에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제 퀀텀 제머 같은 거는 사실 쓸 일이 퀀텀 뭐 댐프너 같은 거 쓸 일이 잘 없어가지고 뭐 경찰 함선 같은 함선인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드레이크사가 경찰 함선이라는 게 좀 웃기긴 하죠.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는 해적선에 가까운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상 현재 드레이크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제일 큰 함선 드레이크사의 이제 캐터필러 화물선입니다. 자, 이제 칸막이로 되어 있고 모듈적으로 구성된 함선인데 이게 본체예요. 그리고 옆에 이거는 모듈이고 긴 건 이게 바꿔 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뭐 새로운 걸 만들겠다고 컨셉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언제 구현될지는 잘 모르는 함선. 하지만 요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화물 적재 용량이요 뭐 C2 이런 거에 비해서 적어가지고요 화물선으로 쓰기에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운송선 및 뭐 화물 현재 탑재 용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다른 기능이 구현되기 전까지는 조금 애매한 위치가 포지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홀로그램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홀로그램이 남았을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쭈쭈쭈. 디스플레이 홀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름 멋있는데. 디스플레이 홀. 디펜스 코어. 네. 들어가서, 파워 투 더 피플. 사람에게 힘을. 나중에 힘을 줘요. 자, 모든 분들이 구현을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구현될지 모르는 저의 최애 함선. 항공모함, 경항모, 크라켄입니다. 자, 현재 캐피탈 함선 중에서 유일하게 항모 역할을 오리지널하게 갖고 있는 친구고요. 위에 보다시피 저게 패드예요, 저게. 그래서 약간 미군 항모처럼 패드가 있는데 사실 수십 대를 적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저 큰 패드에 중형함 2대, 작은 패드에 소형함 4대, 그리고 여기 안 가운데 행거 2개, 행거분 보이세요? 행거분 2개가 있는데 2개에 이제 또 소형 전투기 2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거를 오리지널로 갖고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이게 구현되면 이제 아주 재밌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기약 없는 함선 중에 하나죠. 캐피탈 함선들은 전부 다 그래요. 기약이 없어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홀로그램 여기 하나밖에 없군요. 인빅투스라 그런가 봐요. 원래 드레이크사 아직까지 컨셉이 몇 개 있는데 드레이크사 컨셉이 있나? 남은 컨셉이 있다. 드레이크사가 은근 구현율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드레이크사 참 생각보다 혜자 브랜드였군요. 캐피탈 함선 크라켄 빼고는 거의 다 구현이 다된 그런 함선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드레이크사의 컨셉이 그만큼 많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아마 뭐 새로운 컨셉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2953년 인빅투스 이벤트 마지막 디펜스 콘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인빅투스 정말 재미없었어요. 뭐 신규 구현된 함선이라는 게 퓨리 한 대밖에 없는 게 퓨리가 함선입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함재기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재미없는 올해 인빅투스였고요. 이게 시티즌콘과 올해 말 엑스포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말에는 좀 더 화끈한 소식들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이벤트는 가까운 이벤트는요 이제 외계인 주간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6월달에 외계인 함선들 판매하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한번 같이 이렇게 전시회는 열지 않아요. 따로 홈페이지에만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놓으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저는 내년 인빅투스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유바! 내년 인빅투스까지 과연 스타시티즌은 살아있을 것인가?